저는 1979년, 1980년에 포천 육군단에서 육사 17기 이영석 대령님의 당번병을 했습니다. 그때 육사 16기, 17기 엘리트 장교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다들 젠틀맨이었습니다. 평생 저는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군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아닌지 자신이 없습니다. 끝나고 지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고대국가 군인 영웅,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 속에서 국가가 탄생하고 전쟁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동시에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의 역사입니다. 전쟁과 국가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로 올라갈수록 국가는 전투 조직이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신라와 고구려 백제, 히랍과 로마를 위시한 서양의 고대 국가들, 천추전국시대 중국의 고대 국가들이 모두 전투 조직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의 공통된 특성은 오늘날까지 국가의 본질로 남아 있습니다. 근대 이후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국가 또한 민주국가든 독재국가든 관계 역시 다 본질적으로 전투 조직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군대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군인이고 국가의 수장은 당연히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빛날에 가서야 남들보다 더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직업의 분화 혹은 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 외에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과 수공업자, 교육을 담당하는 상인, 정신을 담당하는 종교인이 생겨났습니다. 군인도 상인도 종교인도 다 남들보다 더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유사일의 전쟁은 끊인 적이 없었고 국가의 흥망은 늘 군인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에서는 직업이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 군인만이 귀족이 되어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습니다. 군인은 나가면 장군이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대부분 군인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로 유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군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목숨 걸고 싸워 큰 공을 세우고 불멸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기는 것이 남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당연히 용기는 고대 사회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위대한 행동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군인을 고대 히랍인들은 히어로,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영웅들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신적인 차원의 이터니티, 영원과는 다른 죽어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그 불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이익이나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히랍의 철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불멸의 명예를 추구했던 아킬레스와 같은 영웅들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웅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다른 시민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무엇보다 용기를 최고의 미덕으로 숭상한 상무적인 군사문화의 전통은 유사일에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온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영웅은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불멸의 명예를 얻고자 하지만 영웅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멸의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인데도 명예는커녕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실의 영웅은 운명의 장난에 놀아나는 비극적 영웅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그 어이없는 운명의 장난에 같이 놀아나서 영웅들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중국화, 유교화, 문민화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절정에 이른 것이 조선조 5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조 500년 동안에는 군인 정신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계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너뛰겠습니다. 11페이지. 역사적인 부분은 건너뛰고 군인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 정신의 본질은 결사의 각오다. 군인은 상인이나 종교인과는 다릅니다. 군인은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과는 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11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목숨보다 더 큰 이익은 없으므로 목숨을 버린다면 다른 모든 이익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군인은 종교인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투조직으로서의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국가는 인욕이 빚어낸,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세속적인 조직에 불과한데도 군인은 그런 국가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다는 점에서 종교인과 군인은 다릅니다. 세속 안에 있는 무언가를 위해 다지는 신성한 것이 아닌 국가라고 하는 아주 세속적인 조직을 위해서 다지는 그 결사의 각오야말로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군인 정신의 보편적 본질입니다. 조선의 주자학은 군인 정신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지만 죽는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100% 확실합니다. 인간의 삶은 그래서 비극입니다. 군인은 비극적 삶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국가 수호에 임합니다. 결사의 각오가 있다면 죽어야 할 때 죽기 때문에 여러 번 죽을 일이 없습니다. 결사의 각오는 오직 한 번의 죽음만 허용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급한 자들은 죽기 전에 여러 번 죽고 용감한 자들은 오직 한 번만 죽음을 맛본다. 줄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비극에 나오는 예사입니다. 결사의 각오야말로 군인 정신의 핵심에 해당하는 용기의 원천입니다.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결사의 각오를 하고 나면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고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결사의 각오는 용기만 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초연해지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사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상황 판단의 힘입니다. 군인의 지혜는 용기에서 옵니다. 비급한 자는 교활할 뿐 지혜는 없습니다. 군인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의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떠나 한눈을 파는 순간 적으로부터 치명적인 일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추구하는 명예 또한 세속의 현실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군인은 늘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군인은 도덕적 선이나 사회적 정의보다 구체적 현실의 문맥을 더 중시합니다. 진정한 군인은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는 이상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좌파 군인은 저는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의 용기는 현실주의자의 용기이고 군인의 지혜는 현실주의자의 지혜입니다. 현실주의자의 지혜는 인간의 현실이 운명에 의해서 한계에 지어지는 비극임을 긍정하고 현실의 제약 안에서 비극의 악화를 막기 위해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현실주의자의 지혜는 비극적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 감수성은 함부로 낙관하거나 함부로 비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역량과 비극적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합니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용기는 만용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결사의 각오가 용기와 지혜, 신중함과 책임감의 원천이 된다면 죽음은 삶에 대한 부정의 힘에서 삶을 위한 긍정의 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죽음을 미리 앞당겨 당장 죽어도 좋다고 각오할 때 죽음은 삶을 살리는 엄청난 힘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 정신이야말로 죽음을 멀리했던 조선제 1의 주자학의 정신적 유산을 시원하게 떨쳐낸 다음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빈곤으로 얼룩진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을 돌파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은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수많은 군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중근이나 윤봉길도 사관학교를 다닌 훈련된 군인은 아니었지만 본질적으로 군인이었고 비극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순국은 진정한 군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평생 호의 호식하기를 거절하고 조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헌신했던 이승만 또한 정치가이기 이전에 군인이고 비극적 영웅이었습니다. 6. 젊은 엘리트 군인들의 등장과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개화기 이래 지식인들은 상인과 종교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상인처럼
세속적 삶 안에 머물러 있지만 종교인처럼 죽음을 가까이하는 죽음, 군인의 중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근대화의 주체가 독립된 근대국민국가라면 제일 먼저 군인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현실주의적 지혜의 소유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군사 문제에 대한 우지는 섣부른 무장투쟁론을 불러와 젊은이들을 의미 없이 사지로 몰아넣는 헤럴디즘을 낳았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군사 문화의 전통이 유럽 못지않게 유구하고 유럽 이상으로 찬란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의 군사학을 배우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군인 정신과 군사학은 국경을 넘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일제 36년 동안 일본 육군사관학교나 만주군관학교에서 정식으로 사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는 다 합쳐봐야 60명 정도였습니다. 일본이 조선인의 사관학교 입교를 제한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관학교의 수혜자들은 군사학적 실력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해방 후 미 군정기에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의 모태가 되는 사관학교들이 세워졌고 공군사관학교는 건국 후에야 출범했습니다. 삼국시대 이래 처음으로 수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건군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관학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군사교육은 부실했지만 그들은 결사의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건군의 주역들이 해방공간의 좌우대립을 극복하고 북한의 공산 침략을 막아내면서 60만 대군을 키워냈습니다. 50년대에 들어오면 삼군사관학교는 모두 사람들이 선망하는 4년제 최고 명문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사관학교는 모두 미국식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깊이 뿌리 내린 대학은 아마도 3군 사관학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 장교단의 우수 인력 약 1만 명이 미국 유학을 경험했습니다. 군부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근대화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이래 중국화 유교화 문민화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조선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일제 시기에는 일본식의 근대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미 군정기를 통해 다시 미국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근대적 제도들의 바탕 위에 해방 공간의 대혼란을 뚫고 1948년 흡사 기적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자유의 나라였습니다. 이승만은 정부 수립 기념사에서 민주정체의 기본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근본적 자유는 학생 지식인들을 위시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고 충분한 지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학생 지식인들은 일제시대 이래 개인과 자유를 용납할 수 없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이데올로기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6.25 이후 강력한 반공정책에도 불구하고 학생 지식인들의 좌경화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주의자들의 수는 일제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수입니다. 자유주의자들 또한 대개 민족주의들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학생 지식인들의 민족주의와는 결이 매우 달랐습니다. 게다가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이라는 비극의 대단한에 해당하는 절대빈곤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가 꽃을 피우려면 재산을 소유한 개인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해야 했지만 미국 원조 없이는 먹고 살 수조차 없는 절대빈곤 상태에서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시장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정부 기능마저 약화시켜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 불안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이승만의 신념은 확고했지만 질서 유지와 좌경 세력의 통제를 위해 권위주의적 통치가 불가피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때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로부터의 후퇴를 요구하기도 하는 길고 복잡한 발전 과정의 산물입니다. 자유의 그 길고 복잡한 발전 과정이 바로 건국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자유의 나라의 형식적 기초를 닦고 그 기초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다음에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꼽힐 수 있는 실질적 기초를 닦는 데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엘리트 군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리버럴리즘과 밀리터리즘의 결합. 리버럴리즘과 밀리터리즘은 상극으로 들립니다. 자유롭게 생활하던 대학생이 군대에 가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유와 군대는 양립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밀리터리즘과 리버럴리즘의 결합은 군인 중심의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20세기 세계사의 상식은 밀리터리즘은 파시즘과 군사 독재와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에서는 그런 상식이 깨어집니다. 한국 현대사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거의 유일한 예외의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군부가 분단된 한반도 남쪽에서 예외의 역사를 만들어낸 세계사적 기적의 주인공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1961년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장군을 위시한 한국의 군부가 경제개발을 통해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70년대 말 자신들의 조국을 중진국 단계로 끌어올림으로써 자유의 실질적 기초를 닦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들의 투철한 군인정신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87년 전두환 정권과 한국의 군부가 자신들의 조국을 선진국 직전 단계로까지 끌어올려놓은 다음 자신들의 권력을 흔쾌히 내려놓고 깨끗이 물러난 것도 20세기 세계사에서는 처음 보는 희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공성신태의 자세 또한 그들의 투철한 군인정신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추측이 옳다면 한국의 군부만큼 군인정신의 투철한 군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의 군부는 권력을 잡고도 투철한 군인정신 때문에 덕분에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이라는 좌파의 흔한 평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불성설입니다. 군인정신 외에도 한국의 군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41기 이후 이른바 신군부는 미국식 사관교육을 철저히 받은 탓에 미국식 자유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본식 사관교육을 받은 박정희는 젊은 시절 한때 사회주의에 기울었으나 숙군에서 살아난 다음 사회주의를 버리고 50년대 아니면 5.16 이후 어느 시점에서 자유주의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는 70년대 유신 시절에도 철저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주의는 남들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롭고자 하는 세속적 인간의 욕망에 다른 어떤 철학사상보다 정직합니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변화하는 인간의 욕망의 현실에 주목하고 그 이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투철한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상인의 욕망도 인정하는 한편 그런 현실을 넘어 고운한 정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인도 존중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의 모든 자유를 다 긍정합니다. 한국의 군부가 자유주의의 신봉자들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김없는 진실입니다. 군인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학생 지식인들의 근거 없는 좌파적 선입견이 한국의 군부를 파쇼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선입견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인 반면 학생 지식인들은 대개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제시대 이래 학생 지식인들을 사로잡아온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인간의 욕망의 현실과는 거리감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현실 속에는 개인들의 욕망과 경쟁만 있을 뿐 민족이나 민중과 같은 공동체라든가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뜻의 민주는 엄밀히 말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5.16 군사혁명의 역사적 이익. 독재와 부정선거의 항거에서 일어난 4.19 학생의거는 현실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민족이나 민중 혹은 민주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학생 지식인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혼란이었습니다. 대혼란의 와중에 작용 세력마저 재등장했습니다. 어느 것도 자유의 실질적 정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는 결과는 뻔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대화된 애국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군부 세력의 책임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빈곤과 혼란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책임 완수를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정치 권력은 그들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권력이었습니다. 책임감에서 생긴 권력 의지가 그들을 혁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사관학교에서 교육받고 6.25 때 목숨 걸고 참전했던 애국심과 자부심 넘치는 젊은 엘리트 군인들로서 현실주의자의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명예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엄습하게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학생 지식인들처럼 물정 모르고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군부 세력이야말로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안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는 자경 세력을 막으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바탕 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습니다. 근대화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철학적 바탕 위에서 시장화와 자유화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을 부정하고 시장과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근대화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은 77년 전 1884년 좌절된 김옥균의 꿈을 실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옥균의 개화파는 근대화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결의했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의 군사력을 기대했으나 일본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근대화의 이념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념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5.16 군사혁명에서 근대화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만난 역사적 사건이 5.16 군사혁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16 군사혁명은 1868년 일본의 명치유신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일본 변방의 20대, 30대 젊은 하급 사무라이들은 명치유신을 통해 지방분권적 막후체제를 띄웠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여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하급 사무라이들은 한 손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의 힘으로 책 속에 있는 근대화의 이념을 실현했습니다. 한국의 30대 젊은 영감급 장교들 또한 40대 초에 박정희 장군을 리더로 군사혁명을 일으켜 대혼란을 불러온 민주당 정권을 뒤엎고 강력한 군사정부를 수립하여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근대화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5.16 군사혁명은 근대화에 있어서 명치유신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사실상 근대화가 진척되어 유럽의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명치유신 이전에도 일본은 유럽 외교관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습니다. 명치유신은 에도 시대의 풍부한 유산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군부 세력이 물려받은 유산은 전후의 폐허와 혼란뿐이었습니다. 명치유신이 유에서 더 큰 유를 창조했다면 5.16 군사혁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또한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군국주의로 치달아 자유화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5.16 군사혁명은 군국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멀었습니다. 박정희는 앞서 말했듯이 유신 시절에도 자유주의적 지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혁명을 이끌었던 박정희라는 사나이의 최고 매력은 죽음 앞에서 처연하다는 점입니다. 숙군 작업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5.16 새벽 총칼이 날아오는 한강 다리를 건널 때도 웅정동 안가에서 총에 맞아 쓰러질 때도 박정희는 처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처연하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 두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미리 앞당겨 두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언제나 결사의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70년대 박정희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라는 휘호를 했습니다. 그렇게 휘호할 때마다 자신의 죽음과 폐가 망신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은 많았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는 학생 지식인들이 그를 죽일 듯이 증오했습니다. 18년에 걸친 집권 기간 내내 한편으로는 경제개발과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지식인들의 반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생 시위는 북한의 위협보다 대응하기 더 힘든 도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70년대에 10월 유신을 하지 않고 반정부 민주화 세력의 요구에 굴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사의 각오는 말로는 쉽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한 번도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결사의 각오로 다져진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좌고우면하는
정치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결사에 가고야말로 박정희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책임감과 신중함의 원천이었습니다. 결사의 각오가 확고해지면 명예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유신 시절에 박정희가 그랬습니다. 그는 뒷날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으로 만족해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마 아직도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의 군인 정신, 그리고 33년간의 몰매, 박정희라는 영웅이 비극적으로 쓰러지자 정치에는 관심이 없던 전두환 장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가장 아끼던 군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쓰러지기 수개월 전 관례를 무시하고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서 목숨 걸고 시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기 전날 전두환은 가족을 모아놓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12.12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폐가 망신의 기림을 어렴풋이 예감했을지 모릅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고 전두환은 직진했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정치가의 자고 운명과는 거리감은 조국을 위해 결사의 각오로 다져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공수부대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장군이 되고 공수부대장이 된 다음에도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창공에 몸을 던질 때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혼 초부터 군인의 아내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온다는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아내를 교육시켰습니다. 낙하 훈련이 있는 날에는 아내의 경대 위에 지갑과 신분증을 놓아두고 출근했습니다. 전두환은 군인 정신의 화신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정희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은 12.12 이후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엄화 보안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을 도와 혼란한 시국을 수습한다는 1년뿐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침 위협, 학생 지식인들의 시위,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제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정부 민주화 세력이 수상했습니다. 김대중은 민중혁명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국난이라도 해도 좋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전두환의 역량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사태의 충격이 발생하자 안보를 가장 염려하던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에게 후임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80년 봄, 대학가에서는 전두환 화형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가 독배임을 몰랐을까? 그는 이번에도 직진했습니다. 군인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전두환은 전쟁에 임하는 최고 사령관과 같았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직무에 임했습니다. 그는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머슴처럼 일했다고 회고합니다. 그의 회고록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가 포용력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두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두환의 오공은 80년 이후 심하게 흔들리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공 시절이 가장 살기 좋았다고 회고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단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준 박정희를 매우 존경하면서도 장기 집권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군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두환은 갑옷을 벗고 날아오는 화살 앞에 무방비로 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사의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행이었습니다. 친구인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아 그래도 안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미 광주의 살인마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내어놓아도 낙인은 그대로였습니다. 좌파만 그를 증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파까지도 증오의 대열에 합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조선조 이래로 국가를 우습게 알고 군인과 상인을 무시해온 비현실적 이상주의, 낭만주의, 도덕주의가 한국의 지식인 사회를 휩쓸어온 것이 그 가장 깊은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중국화, 유교화, 문민화가 아직 제대로 극복되지 않고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변신해서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과 민주와 민중을 외치는 좌파 세력은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를 군사독재의 시대로 규정하고 전두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은 전두환은 갑옷을 벗은 장수는커녕 동네 강아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보수 우파는 그를 보호할 힘도 없었고 그를 의지도 없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그를 속죄양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전두환 부부는 백담사로 유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태우에 이어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문민화와 역사 바로 세우기를 국정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영삼은 반정부, 반민주화 세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군부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전두환과 노태우입니다. 노태우를 소급 입법으로 단죄했습니다.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무시해버린 사법적 만행이었습니다. 이 만행은 이상주의자가 현실주의자에 가한 물리적 폭력이었습니다. 이상주의자는 이상보다 현실을 더 중시하고 이상에 따라 현실을 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현실주의자는 이상보다 현실을 더 중시하고 현실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게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하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현실주의자는 비극적으로 사유할 줄 압니다. 반면에 이상주의자는 비극적으로 사유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명분상으로는 우파 현실주의자는 좌파 이상주의자를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이상주의자들의 폭력보다 더 잔인한 폭력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 현대사의 가장 심각한 비극이 있습니다. 전두환은 모든 우파 현실주의자들 대표에서 좌파 이상주의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몰매는 1988년 퇴임 후 2021년 죽을 때까지 3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굴하게 여론에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동정을 받기 위한 음살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이 당당함이 그에 대한 증오의 광기를 부채질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두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는 대통령일 때보다도 퇴임 후에 더 위대했습니다. 영웅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와 파멸 속에서 위대성을 보여줍니다. 10. 이상주의의 과잉과 문민화에 대한 염려. 군인 정신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해하려면 역사적 사실의 학습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는 이상주의와 연결되는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에 찌든 사고습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허접한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 굴러가는 새 속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과 투쟁이 일상적인 그 현실 속에서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낳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낳기도 합니다. 결국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게다가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 현실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그러므로 비극입니다. 이 사실을 뼈아프게 절감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이상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내려와 구체적인 현실의 비극을 직시하는 사고방식의 근본적 혁신이 없이는 저는 한국 현대사의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처참한 빈곤과 혼란을 보다 못해 박정희가 목숨 걸고 일으킨 5.16과 그 이후 빈곤 극복을 위한 경제개발의 과정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전두환이 목숨 걸고 일으킨 12.12와 그 이후 본의 아니게 대통령이 되어 찬란한 업적을 성취한 과정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상적 이상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보면 그 모든 현실의 전개 과정은 무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의 근본적 혁신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지식인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천사가 악마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대의를 위해 목숨을 던져본 적이 없는 책상 물림 지식인들의 이해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는 비극적 영웅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영웅을 보통 사람으로 혹은 보통 이하의 사람으로 심지어는 범죄자로 축소하고 왜곡하고 말살하는 데는 비상한 재주가 있습니다. 비극적 현실은 모르고 오직 아름다운 이상만을 책에서 읽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모여 전개되는 비극적 현실을 직시할 줄 모른 채 오직 아름다운 이상만을 알기에 이상주의의 과잉, 도덕주의의 과잉, 민주주의의 과잉, 사회주의의 과잉이 한국 지식인들을 병들게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이 군인 정신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문민정부라 일컫는 김영삼 정부의 문민화는 군인 정신과 비극적 영웅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문민화는 결국 지식인들의 과도한 이상주의, 과도한 도덕주의,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사회주의가 빚은 정치폭력이었습니다. 그런 비현실적 지식인의 수는 현실적인 지식인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명분상 옳다고 여기저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명분상 옳았으니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어기더라도 대중은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문민정부의 문민화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좌파 정부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극단화된 새 좌파 정부는 삼국시대 이래 처음으로 군인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당군일에 가장 활기차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약 한 세대에 걸친 특별한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시대의 주역이었던 두 분의 군인 대통령과 그들이 이끈 군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실은 정치 권력을 장악한 군인은 애국심으로 충만해 있었고 군부가 특혜를 받아 특권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두환과 함께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문민정부의 민주화 세력은 군인 대통령과 군부를 불법적으로 단죄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문민화는 조선조 500년 이래 처음으로 등장한 현실주의자의 시대를 닫아버리고 이상주의자의 시대를 다시 열어놓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이상주의보다 현실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힘의 논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민화가 더 확산되고 이상주의, 도덕주의, 사회주의가 계속 득세를 한다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장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갈수록 힘의 논리를 부정하고 무기력을 예찬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퇴조한다면 대한민국의 힘,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신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인간은 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노동윤리도 사회정의도 힘이 있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비극이고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폭력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